수사 착수하게 된 경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청에서 이제 5월부터 10월간 사이에 아동음란물 특별단속 기획수사기간이 설정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수사가 어렵기 때문에 주로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청에서는 기존의 웹하드나 P2P를 통해서 유통되던 시대가 지나고 이제 스마트폰이나 SNS를 통해서 스마트폰으로 유통이 되기 때문에 7월 달에 주로 그러면 스마트폰을 이용한 SNS 음란물에 대해서 단속을 하자라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하고 담당 형사들한테 대표적인 것 네이버 쪽에 밴드하고 카카오 쪽하고 수사를 같이 시켰습니다. 밴드를 이용한 음란물 유포 부분에 대해서 그때 운영자를 구속해서 저희들이 송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시기에 같이 우리도 카카오 그룹도 같이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카카오 쪽은 우리가 수사가 지연된 건 뭐냐면 하다 보니까 카카오 그룹에 아동음란물이 발견이 됐습니다. 아동음란물이 수없이 돌아다니고 애들끼리 유통하고 하는 게 발견이 됐습니다. 인적사항을 다 확인을 해본 결과 84%인 8,400명이 초중고등학교 학생이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그 커뮤니티에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아동음란물을 유포하고 올리고 서로 다운받고 하는 그런 커뮤니티가 계속적으로 약 1년간 지속되어 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아동음란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아동음란물이 유포되거나 하는 부분을 서로 어떤 예방조치를 하거나 방지하거나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할 의무가 우리나라 법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 명이나 되는 청소년들이 아동음란물에 1년 넘게 노출되는 동안 회사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한 것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카카오 그룹을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카카오에 대한 수사를 그때부터 착수한 겁니다.